아기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너무 많지만 지혜롭고 똑똑하게 준비하시라고 출산 준비물을 완벽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솔직히 좋다는 거다 사고 싶지만 비용이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엄마들 구매 결정에 도움되시도록 출산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과 출산 이후에 좀 고민하다 구매해도 되는 것들을 구분하여서 오늘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구매한 아기 용품들을 집안에 어떻게 배치해야 엄마의 동선도 줄이고 아기도 빠르게 돌볼 수 있는지 그 팁을 오늘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아기 용품 구매 목록을 싹 정리했어요.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출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아기 용품.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것 중에 반드시 구매해야 할 것은 패브릭류입니다. 언제 출산할지 모르니 임신 7개월 이전에 구매해서 세탁하고 지퍼백에 담아 아기 서랍장에 세팅하세요. 속삭이는 출산 직후에 3, 4주간은 사용합니다. 아기를 속삭이로 감싸주면 엄마 태중에서 느꼈던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기가 좀더 자라면 이 속삭이를요, 목욕 타월 등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소재가 부드러운 천으로 3, 4장 정도 준비해 주세요. 겉사기는 솔직히 한두 번 쓰고 거의 쓰지 않습니다. 여름철에는 두꺼운 이 겉사기를 쓰면 아기들이 체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목록에서 뺐어요. 요즘 산부인과에서는 아기가 태어날 때 병원용 겉사기 이렇게 싸서 이제 선물해주는 곳들이 있거든요. 병원에서 겉사기가 제공되는지 한번 알아보시고요. 겨울철에는 두꺼운 이불이나 담요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가지 손수건은 약 30장 이상이 필요해요. 기저귀천은 사실 기저귀용으로 쓰진 않죠. 하지만 기저귀천이 얇고 부드러워서 쓸 곳이 많습니다. 한 3장에서 5장 정도 준비하시고요. 큰 목욕 타월은 아기가 목욕할 때만 쓰기 때문에 약 2장에서 4장 정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손싸개, 발싸개는 아기가 아주 어릴 때만 잠깐 사용해요. 그리고 손싸개, 발싸개를 계속 사용하면 아기가 너무 더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선물용으로 한두 개 들어올 것이 있다면 굳이 구매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꼭 필요한 것은 아기 모자인데요. 아기 모자는 한개 이상 꼭 필요합니다. 딸꾹질을 할 때도 씌우고 에어컨 바람이 너무 차가운 병원이나 외출했을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가을과 겨울철 외출할 때는 꼭 도톰한 아기 모자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목욕용품이에요. 신생아는 워낙 몸집이 작기 때문에 너무 큰 대야를 처음부터 준비하지 말고요. 작은 대야 두 개를 준비했다가 아기가 크면 그때 큰 대야를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기용 바스, 로션 이런 화장품들을 미리 준비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출산 전에 꼭 준비해 주세요. 이미 육아하고 계시는 엄마라면 잘 아시는 제품이죠. 아기가 목욕하고 나면 스킨케어 제품으로 퓨어로 추천해 드릴게요. 신생아가 태어나면 여린 피부에 아무거나 발라줄 수 없잖아요. 퓨어루 모든 제품이 신생아가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만들어졌어요. 특히나 퓨어루 워시의 경우에는 순하기로 유명하죠. 올인원 제품으로 얼굴과 샴푸, 바디까지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거품이 풍성하게 나와 한 번에 아기를 씻길 수 있어 좋아요. 신생아 목도 못 가누는데 한 손으로 아기 받치고 있어야 하고 한 손으로 펌프 쭉 짜서 씻겨주면 아주 편합니다. 목욕 후 아기 피부 보습 제품으로 퓨어루 제품 꼭 챙겨주세요. 로션, 수딩젤, 크림 전 제품이 비건 인증 제품으로 식물성 원료만 사용했어요. 무향에 합성 방부제도 없고 여타 다른 제품과 다르게 실리콘 성분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워낙 순하고 안전한 원료로만 제품을 만들기로 유명한 퓨어루 제품이기 때문에 많이들 사용하시고 계실 터라 더마 테스트 저자극 인증 같은 이야기는 넘어갈게요. 출산을 준비하는 우리 임신하신 엄마들 미리 퓨어루 제품 구매하시면 좋은 점 알려드릴게요. 아무리 아기용 제품을 사용해봤자 엄마가 쓰는 화장품이 독하면 아기 피부에 안 좋죠. 아기를 항상 안고 피부가 닿고 부비기 때문에 아기 피부에 엄마의 그 화장품도 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퓨어루 모든 제품은요, 엄마와 아기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박사 연구원 아빠가 첫째 아이와 만삭에 임신한 아내를 위해서 정말 세심하게 만들었다고 해요. 임신부가 쓰기에 매우 매우 좋은 제품입니다. 우리 엄마들 임신하고 또 출산까지 피부가 굉장히 예민해져 있을 거예요.
아기만을 위한 화장품이 아니라 아기도 쓸 수 있고 나도 함께 쓸 수 있는 제품을 찾으신다면 지금 엄마부터 순한 퓨어로 제품을 발라주면서 태중 아기와 태교해보세요. 산후조리원에 계신 우리 엄마들, 산후조리원에 특정 제품이 항상 놓여져 있고 그 제품으로 아기에게 발라주시잖아요. 그 제품은 이제 협찬 제품이에요. 산후조리원에서 이제 그 제품이 익숙하고 향도 많이 맡다 보고 아기한테도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런 제품을 또 막 구매하시는데요. 엄마들, 아기 피부에 닿는 것은 내가 직접 고르고 고민해서 골라야 해요. 퓨어로 제품이 비건 인증이고 식물성 원료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엔 산후조리원 입실할 때 미리 챙겨가시는 준비템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실에 선생님 우리 애기 이 제품 발랐으면 좋겠어요. 아기 배지넷 옆에 저희 아기 로션 놓아주시고 우리 아기 목욕하고 나면 이걸로 좀 발라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시면 신생아 선생님들이 해주실 거예요. 신생아 피부는 마치 각질처럼 보이는 태지가 있어요. 태지가 저절로 떨어져서 없어질 때까지 보습을 잘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자 동실 시간에 신생아실에서 아기가 엄마 방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엄마들 애기랑 뭐 하지? 약간 떨리고 애기를 혼자 본다는 게 좀 두렵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퓨어로 제품을 가지고 아기의 각질이 있는 배, 팔다리를 부드럽게 마사지 주면서 아기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엄마 손에도 바르고 아기 다리에도 바르고 아기 배에도 이렇게 발라주면서 즐거운 베이비 마사지 시간으로 한번 보내보세요. 우리 아기 태어날 때쯤에는 태지가 없어지고 완전 꿀피부가 돼서 뽀얘질 겁니다. 신생아를 데리고 외출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꽤 있어요. 사진관도 가야 되고 병원도 가야 합니다. 산부인과에서 차량을 이용하여서 집이나 산후조리원을 갈 때는 아기를 꼭 바구니 카시트에 태워서 이동해야 합니다. 부모가 아기를 품에 안고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은 정말 위험해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외출용 가방은 두 종류로 준비하세요. 한두 시간 짧게 이용할 조그만 가방과 장시간 길게 외출할 때 쓸 큰 가방, 이 두 가지를 준비해 주세요. 아기 기저귀와 옷, 손수건, 젖병 등을 지퍼백에 넣어서 가방에 챙겨 외출합니다. 아기의 피부는 아직 너무 연약해서 직사광선에 바로 쬐면 안 돼요. 피부가 상할 수 있어요. 바구니 카시트가 놓일 바로 옆 차량 창문에는요, 햇빛 가리개를 꼭 설치해 주세요. 실내를 벗어나서 외부를 걸어야 할 때는 직사광선을 아기가 쬐 수 있기 때문에 바구니 카시트 위에 기저귀 천이나 어두운 천을 좀 덮어서 다 덮지 마시고 일부 아기의 피부를 보호할 정도만 덮어서 아기의 눈과 피부를 꼭 보호하면서 이동해 주세요. 아기 용품 중 패브릭 제품들은 미리 세탁해서 먼지와 오염물질을 다 제거했다가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세탁기는 미리 세탁조 클리너를 넣어서 깔끔하게 통세척 해주세요. 아기 세탁세제를 사용할 때는 사실 아기 옷만 빠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엄마 옷에 여기 앞부분, 그쵸? 엄마 옷에 아기 피부가 더 많이 닿아요. 요즘 아기 세탁세제 1,000원으로 참 잘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 아기 옷, 엄마 옷, 아빠 옷 모두 온 가족이 당분간은 아기를 위해서 아기 세탁세제를 함께 사용해 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기용 빨래 바구니는 깨끗하게 사용한 세탁물을 모아놓을 바구니와 오염이 심한 세탁물을 세제물에 담궈둘 빨래 바구니 두 개가 필요합니다. 젖병 세정제와 젖병솔, 젖병 집게는 미리 구매해 놓습니다. 젖병은 사실 미리 구매할 필요가 없어요. 아기가 태어난 이후에 구매하는 것을 추천하는데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는 우리가 아기의 입 크기를 잘 모릅니다. 입이 작을지 클지 잘 몰라요. 병원이나 산후조리원에서는 신생아용 작은 젖병을 쓰는데 그 젖병을 태어날 때 마치 이제 도시락처럼 아기가 집에 가는 동안 배고플까봐 그 젖병에 분유를 담아서 이렇게 하나를 주세요. 그리고 좀 하나 더 주세요 하면은 몇 개 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생아용 젖병을 한 2, 3주 사용하면서 아기가 한 500g에서 한 1kg 정도 컸을 때 아기의 입안 구조를 보면서 아기에게 잘 맞는 젖병 크기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본 후에 그때 젖병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약국에서 비상약을 구매하듯이 출산 전에 아기가 쓸 의약품을 미리 구매해 두세요. 멸균 탈지면과 거즈 그리고 식염수는 아기의 눈, 눈곱, 눈곱이 많이 끼죠. 눈곱을 닦아주는 용도로 필요합니다.
디판텐, 마데카솔, 후시딘, 그리고 에스로안 같은 항생 연고, 이 정도 요 네 가지는 좀 구비해 두시는 게 좋아요. 아기가 손톱으로 얼굴을 확 긁었다거나, 그리고 엉덩이에 너무 빨갛게 막 발진이 올라왔다거나, 엄마 유두에 상처가 났다거나, 네, 아기의 손톱을 깎아주다가 실수로 아기의 살까지 같이 깎아버렸다던가, 그럴 때는 소독제와 연고제가 꼭 필요합니다. 한밤중에 아기가 확 긁더라도 미리 연고가 준비되어 있다면 엄마가 빨리 발라주면 아침쯤에는 많이 아물어 있을 거예요. 체온계는 오래 사용할 거기 때문에 좀 좋은 브랜드의 좋은 것으로 구매해 주세요. 아기 옷 서랍장은 아기가 쓸 거니까 좀 조금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작은 바구니들이 이렇게 여러 개 담겨 있는 막 이런 걸 사시는데 엄마들 진짜 사용해 보면은 아기 후딱후딱 커요. 옷도 금방금방 커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기 옷 서랍장 살 때는 좀 크고 좀 서랍도 튼튼하고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좀 이렇게 3부장 이런 거 말고 이렇게 딱 그냥 5칸 6칸 이렇게 되는 큰 것들로 좀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려요. 겨울철 옷들도 많이 넣어야 되고요. 또 아기들이 크면 클수록 옷 사이즈가 늘어나고 또 용품들도 많아진답니다. 그래서 옷 서랍장은 좀 큰 사이즈로 구매하시고요. 당장 남는 칸들은 아기 장난감을 이렇게 넣어두시는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한 것들. 아기를 출산한 후에 아기의 체중 성장을 보면서 또 엄마의 수유 방법, 모유 혼합 분유, 이 결정에 따라서 그 결정에 따라 구매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출산을 하고 약 한 2주 동안 아기를 키워보면서 천천히 구매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괜히 미리 샀다가 네, 쓰지도 못하고 당근에 팔아야 하는 물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기저귀를 구매하는 팁. 신생아용이라고 4kg까지 할 수 있는 거 막 한 박스 샀는데 아기가 태어나는 날 3.7kg야. 그러면 한 박스 절대 다 못 써요. 한 팩 겨우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과 산후조리원에서 태어날 때 태어나기 전날 우리 아기의 현재 체중을 보고 기저귀를 구매하세요. 아기 체중은 첫 달에는 1kg에서 1.2kg 정도 크고요. 두 번째 달에는 900g에서 1kg 크고요. 세 번째, 네, 60에서 90일 사이에는요, 600에서 900g 사이로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저귀는요, 두 팩에서 세 팩 사이로 네, 필요할 때마다 아기의 네, 사이즈에 맞게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100일 이후부터 우리 아기들 막 턱 두 개 막 세 개 되면서 특별히 엄청 튼실한 허벅지와 사랑스러운 궁뎅이, 그래서 키로그램에 사이즈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아기 허벅지와 궁뎅이가 튼실하거든 한 단계 더 높은 기저귀를 사용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 기저귀 팩에 적힌 체중은 참고만 하시고 우리 아기 몸에 맞는, 몸에 딱 맞는 사이즈로 기저귀를 구매해 주세요.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있으면 좋을 아기 용품. 아기들도 탄성이 있는 폭신한 매트 위에서 굉장히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딱딱한 데서 솔직히 못 잡니다. 우리 엄마들 딱딱한 침대 좋으세요? 아기도 라텍스 침대 좋아해서 엄마 침대에서 잘 자는 거예요. 열과 땀이 많은 아기들은 여름철 냉감 패드가 필요하고요. 백색소음을 들려줄 때 울음을 그치는 아기들은 수면 교육을 위해서 백색소음기가 필요합니다. 집이 워낙 넓으면 끌고 다닐 수 있는 트롤리를 사용하세요. 아기가 비염이 있다면 개인용 네블라이저와 자동 펑코 제품이 필요합니다. 아기용품 배치하기. 아기용품을 배치할 때는 깔끔한 정리를 위한 배치는 하지 마세요. 엄마들 동선이 너무 바빠요. 엄마의 사용 동선을 고려해서 배치하는 겁니다. 아기용품을 배치할 때는 아기가 주로 노는 공간, 엄마가 주로 있는 공간, 아기가 잠자는 공간, 적어도 이 세 군데에는요 바구니, 똑같은 바구니를 구매해서 준비하고 바구니 3개에 똑같이 가전 쓰건 아기 옷 뭐 이렇게 똑같이 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앉아서 손을 뻗을 수 있는 자리에 바구니 하나, 아기가 바닥에서 놀면 노는 자리 근처에 바구니 하나, 아기가 잠을 자면 잠자는 곳 옆에 바구니 하나 이렇게 두셔서 엄마가 항상 그냥 아기 서랍장으로 뛰어가지 않아도 되게 그렇게 배치해 놓고 쓰시는 것을 추천해요. 엄마의 동선이 짧고 간단해야 엄마가 많이 걸어 다니지 않기 때문에 아기를 안고 걸어 다니면서 종아리와 발목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선을 짧게 해야 엄마가 극도로 피곤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엄마들 몸만 덜 힘들어도
한결 살것 같고 스트레스가 줄어요. 그러면 우리 아기와 놀 때 더 즐거운 우리 귀염둥이 막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은 엄마를 위한 출산 준비물과 아빠들이 엄마가 출산했을 때 반드시 해야 할 목록들, 해야 할 일들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 다음 영상 기대해 주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